계림동에서 커피와 칵테일을 판매하고 있는 아이엠넛 언론의 대표 김양수입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칵테일에 대한 매력도 알게 되면서 커피와 칵테일을 통해서 이제 혼자서도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음료의 힘이라는 걸 좀 알게 돼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엠넛 언론이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이름으로 없는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여기 카페로 오게 되면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이제 제가 있고 손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이엠넛 언론 이름을 붙게 됐습니다. 차별점에 있다면 저는 일단 위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인데 여기에서 조금 신선하고 다른 분위기를 좀 찾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가로이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여기 이런 데가 있었네 이걸 한번 색다른 매력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부분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꾸며져 있는데 생각외로 낮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기 매력을 많이 느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커피에 빠지게 된 계기는 솔직히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계속 마시다가 술을 이제 그만 마시고 우리 커피로 가자. 네, 우리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제 술 대신에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커피가 가진 향이나 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에는 이제 다니는 카페마다 한 번씩 느껴보시면 커피라는 자체가 생긴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맛은 아마 어디 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만큼 좀 다양한 매력이 있고 칵테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칵테일 원데이 클래스도 그런 것 같고 항상 처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칵테일의 유래에 대해서 뺏어서 먹으셔보니까 맛이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완전 퍼지게 된 게 칵테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거나 발견된 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칵테일 자체가 예쁘고 맛있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뭔가 즐거운 그런 느낌에서 새로운 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흥미를 되게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잘 따라해 주시고 굉장히 재미있어 해서 힘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음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되게
흥미가 많이 있으시구나. 다른 부분으로는 내가 나쁘게 하고 있진 않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메뉴로 조금씩 늘려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구나 본다, 언니랑.